그리고 4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게 돼요. 4월 28일 날. 4월 말에 세 가지 조치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란하고 북한이 미국과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공식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략하기 전에 세 가지 나라를 찍어서 폭정의 정착지라고 했죠. 이란, 이라크, 북세 가지 나라를 폭정의 정착지라고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는 없어졌죠. 근데 이란과 북한을 찍어서 다시 세계 평화 위협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식 폭청의 전초기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근 그 시기에 다시 박상하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월 2일 날 일제히 북에서 세 개의 기관에서 입장을 발표하게 돼요. 하나는 외무성,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외무성 산하긴 하지만 미국 담당이 나와서 세 가지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세 가지 입장의 공통적인 것은 대응 조치를 하겠다,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조건에서 이렇게 남북 합의들이 체계적으로 정체되고 정체를 넘어서서 파괴가 되는 상황까지 이어진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북 적대 정책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됐어요. 그게 대북 전단 살포였죠. 또 하나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번에 8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한반도 정세가 우리가 지금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 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네 이런 걸로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정세가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적극적 토론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파주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15개 시군구를 포함해서 접경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해 수백억의 예산이 좀 배정되기도 하고 있죠. 자, 접경지역에 투자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법 자체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이 있는 조건에서 올해 4월 달에 접경지역 군수협의회장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셨죠. 물론 이런 지자체의 노력은 굉장히 눈물 나죠. 어쨌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자구책을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한반도의 기본 안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특별법 자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랍니다. 항상 항시적인 이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특별법 자체가 저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년이 넘었죠.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70년 동안 구도원 안보와 경제에 대한 기본 관념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 그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발표했고, 남북이 함께 발표했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90%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70년 동안 이 분단을 유지했던 이 개념 자체를 바꿀 필요가 됐다. 그걸 바꿔야 오히려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생활적으로 이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영상에 나왔지만 항시적인 긴장, 불안, 불편, 지역 발전의 제약, 그리고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7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런 것이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면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가 높아집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 자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 핵무장 국가로 공식 확인이 됐고 공인이 되고 있죠.
핵무장국 사이에서는 전쟁 위험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국제질서의 공통 보편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핵무장국 사이에는 서로 공포의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 위험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자, 그리고 적대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안보의 기본이겠죠. 안보라는 것은 적대 관계가 해소되는 상황, 상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안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추가로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전작권 관련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연관성 얘기를 전부 당국자가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한미합동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미 양국 당국이 검증 항목을 90개에서 155개로 더 늘려버렸습니다.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보도는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55개라고 하는 검증 항목 자체가 기존의 90개도 다 통과시키기 어려운데 150개는 개수도 늘어났지만 안보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 보기에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 안정과 발전의 길은 군사훈련이나 남북협력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기본 관념을 바꿀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미국 의정 경제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분단 경제, 미국 의정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를 보면서 미중 경제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죠. 또 미국 스스로 미국 중심의 미국 중심주의 이런 것들로 미국 중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존할 데도 없어요. 이제는 자력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 할례는 대외 의존 경제가 아니라 남북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 공동체에 있다 이런 겁니다. 자,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남북 14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안보 불안이 급격하게 해소되는 그런 현상을 봤고요. 그 안보 불안이 해소되면 경제 활성화가 더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을 바꿀 때만이 우리가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구호 비슷한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가 접경지역이라고 다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단 상태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매년 벌어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접경지역이 전쟁 접경지역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협력관계로 발전을 하면 이 접경지역이 오히려 통일에 가장 가까운 지역, 통일 접경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 여기가 그동안 전쟁 접경지역으로서 받았던 그런 불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려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중단되면 저는 남북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가능하면, 진행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합의해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돼야 전쟁 접경지역에서 통일 접경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파주 지역 결의하나 파주지의 운영위원장인 이재희 운영위원님 모시고 분단과 안보 문제로 인한 파주 지역의 피해상 관련한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의 하나 파주 지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시민이 바라보는 평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사례와 뭐 이런 것보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파주라는 공간이 대결과 분단에서 어떻게 좀 평화의 지대로 바뀌는지에 대한 거고요. 소주제로 물리적 대결, 공간적 대결을 넘어 시민이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로 한 5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주가 물리적 대결의 시대라 함은 이 파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노골적인 대결이 있었죠.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1.21 사건인 1968년 1월 21일 김신조가 파주에 있는 철책을 뚫고 이제 남하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일이 있었죠. 남북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몸을 맞대면서 대결을 했던 시대의 중심에 섰던 곳이 이제 파주라는 것입니다. 요것은 그 철조망 앞에 있는 조형물 사진인데요. 요 사건 이후에 이제 향토 예비군, 삼사관학교, 전투경찰대, 684 부대가 창설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교육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결의 시대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자 남북관계 대표적 사건이지요. 네, 물리적으로 몸이 부딪힌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미국과 북한이 대결한 사건이긴 한데요. 판문점 도끼 사건이고 1976년도 8월 18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 붕괴선이 더 추가되고 판문점의 콘크리트 금이 그어지고 그리고 판문점 내에서의 서로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금지되면서 1976년 이 사건 이후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이전까지 이 중무장한 상태에서 서로가 대치하는 대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판문점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붕괴선 이후에 철조망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어려웠던 시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실제 몸과 몸이 총과 총이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곳 파주였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 대결의 시대의 상징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2021년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토리 사격장입니다. 굳이 이걸 찍어서 가져온 이유는 파주 관내 주한미군 주둔 기지들은 전부 다 반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반환되지 않은 건 훈련장만 반환되지 않았고 미군이 아직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 보니파스라는 JSA 후방부대 등은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일부를 제외하고 포괄적 개념에서는 이제 파주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평택으로 다 이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지만 미군이 가장 필요로 한 시설물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가장 큰 상징이 미군의 육군 종합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스토리 사격장입니다. 북한과 불과 5km의 접경에 있는 스토리 사격장은 노골적인 대결의 공간이면서 그리고 스토리 사격장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훈련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와서 훈련을 하는 종합적인 동북아의 대결전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 함은 이 파주에서 스토리 사격장을 빼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격장이 지금은 실제로 포연이 가득하진 않으나 미국이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아직도 대결의 장소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노골적인 물리적 대결에서 공간의 대결로 좀 넘어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유는 이제 남북이 노골적으로 군사 붕괴선에서의 대결보단 또 다른 형태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북 확성기입니다. 1960년대부터 남북 간 협의에 따라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다가 철거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8월
목함질의 사건으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었다가 다시 북이 사과해서 중단했었고 결국 마지막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재개했다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중단하고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는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이제 공간적 대결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거나 평화의 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지는 다릅니다. 이 남북이 서로 저강도 전쟁을 펼칠 수 있으나 이것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인 일부 민간이 주도하고 남북 대결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전단은 파주로 대변되는 이곳 접경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부 대결적인 사람들, 정확히 미국의 자본과 그리고 남측의 탈북자 단체가 저강도 전쟁, 공간에서의 전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 행위이자 대결 행위입니다. 그래서 북은 2005년 7월 이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남측에서는 방관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것을 막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실질적으로 막지 않고 자율적인 행동에 붙였다가 북측이 강한 반발로 이제 법안까지 만들어서 이제 반대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공간적 대결의 시대의 세 번째 무건위 훈련장을 제가 뽑았는데요.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대대급 훈련장을 2007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지금 이 순간까지 무건위 훈련장은 500만 평에서 1,050만 평으로 두 배로 확장하는 것을 결국 성사시켜냈습니다. 이 무건위 훈련장 확장이 왜 중요하냐면 1997년도부터 주한미군에 공유하고 합동훈련을 시작하는데 97년 즈음에 미국이 동북아 전체를 전장터로 하고 있는 여단급 스트라이크 부대의 훈련장을 필요로 했고 한국전쟁도 이 운영 교범에 따르기 위해서 미국이 운영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이 육군 훈련장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은 인근에 있는 포천의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더 큰 동북아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한국군 부대로 되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대결적 상태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스토리 사격장은 알박기 형태로 유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결과 평화가 공존하다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의견인데요. 남북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차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군사 분야 합의에서 남북은 서로 군사 분계선을 가지고 2km를 떨어져서 DMZ를 만들고 군사를 배치했다면 이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서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이 5km 이내에서 호사격 훈련을 육군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공동 공중 적대 행위 중단 구역도 더 폭넓게 설정하는 남북 간의 합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군사 분야 공동 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결과 평화 공존이라는 얘기는 이 약속과 상관없이 지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결과 평화가 공존하는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 유엔사를 재활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주 시민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직, 회원국, 인력을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밑에 써있듯이 민통선 내에서 유엔사 지역 표지물을 강화하고 파란색 금을 긋고 유엔사가 자기 영역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가 집무실을 낼 때 집무실을 반대했던 유엔사 입장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곳은 어떤 곳인가라고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여전히 남북이 군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합의를 했었던 그 공간이 유엔사라는 제3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사지으러 가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노골적으로 금이 그어지고 유엔사 영역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아주 오묘한 시기가 지금 2018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대결과 평화가 공존하는 것은 이제 대북전단은 정도 학성기는 국방부가 막았고 이제 대북전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막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5월 11일 파주시장 기자회견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적경정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또다시 적경정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협한 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이제 시민사회를 넘어 남북이 공식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키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의견입니다. 네. 그림이 하나. 네. 이 그림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결과 평화가 공존하는 두 번째 얘기에서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였는데요. 지금 스토리 사격장은 쉬고 있고 그리고 무건위 훈련장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 사격장이 딱 5km 군사분계선 즈음에 처해져 있고 공식적으로 미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스토리 사격장 훈련을 이전보다 아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정확히 하면 하나도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후 농사 지으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걸로. 하여튼 스토리 사격장은 이상하게 스토리 사격장 확장, 그러니까 부대를 더욱더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지난 12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지금 좀 조용한 공간이 됐습니다. 의외로. 다만 15km 정도 떨어졌던 무건위 훈련장은 군사합의 이후에 북미의 군사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두 배 이상 훈련 일정이 지금 잡혀 있으면서 15km 정도 이격된 무건위 훈련장은 지금 애초에 국방부가 조성했었던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한미 합동 훈련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여당급 훈련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결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남측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와 그리고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라는 조직뿐만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파주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군사 대결은 여전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2년 전에는 기자들이 스토리 사격장으로 갔었는데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작이 되면 지금은 다 무건위 훈련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전히 남북 간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 세 가지 정도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평화를 위해 파주 시민이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북하여 적경 지역 군사 대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남북 정상의 합의를 파주 시민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스스로 자각하고 지지하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등 대결 행동에 대한 단호한 반대입니다. 사실상 이제 재발하기 힘든 조치이긴 하나 여전히 남북 합의를 되돌리는 대결 행동인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를 반대해야 되고 일부 탈북자 단체가 임의로 벌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민간이 하나 되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사 극복과 민통성 행정권 회복을 위한 실천활동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쨌건 파주시 관내에 JSA와 유엔사가 핵심부가 들어와 있는 조건에서 접경지역의 최일선인 파주에서 민통성 문제를 의제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과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공부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는 활동과 캠페인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파주에서 평화가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건위 훈련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 사격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은 계속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압박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금의 한미연합훈련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군사동맹 여기에서 파주가 가지는 이 지정학적 위치의 변질은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합의가 존재하고 약속되어서 미래가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의 문제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군사적 동맹인 여러 기지 문제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파주 시민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도 파주 이제 무건리 훈련장에도 이런 게 여전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얘기 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님, 한국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제1발제와 2발제에서 상당히 귀한 주장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을 빼고 아마도 제가 주어진 제목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경기 북부 지역의 과제이기 때문에 주로 차별성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의 1개 군과 6개 시로 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DMZ 길이가 248km입니다. 이 가운데 이 경기 북부가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한 40% 50% 정도가 경기 북부 지역이 이 DMZ에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DMZ 접경 파주의 평화의 둘레길 여러분들 보시면 쭉 알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접경 지역은 중부가 철원이고요. 또 동부가 고성이고 서부가 파주를 중심으로 한 이쪽입니다. 그런데 특히 파주를 중심으로 한 이쪽 경기 북부 지역은 한강 하구와 NLL이란 매우 민감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쟁 이전에는 이 파주가 있는 이 경기 북부 지역과 또 북한의 이 지역이 같은 행정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상당히 북한과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유 이미 두 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은 바로 전쟁연습이다. 작게 501호에 따라 바로 전쟁연습이다. 방어훈련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연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를 한 이 적대관계 정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건 명명백백하게 위반이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여섯째에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하는 걸 삭제했습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오랫동안 우리가 남북한의 냉전 법제를 얘기하면 특히 국가보안법을 남쪽에는 국가보안법, 북쪽에는 노동당 규약을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76년 만에 이걸 삭제했습니다. 76년 만에.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이건 남조선 혁명 포기 혹은 북한이 당장의 정치적 영토적 통일보다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이라는 현실적인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굳이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에 상응하여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이 전쟁 연습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정부나 또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되어야 된 저는 여섯 번째를 앞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 평양공동선언 공동군사합의서 즉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즉시 이행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유엔시를 우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미국이 존중해 주겠다. 그리고 또 북미 간에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해 주겠다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한미연합훈련은 전면 중단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약속대로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특히 파주가 포함된 이 지역은 접경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의 특별법에 보면 접경 지역이란 53년 군사정정협정에 따라서 설치된 비행우제트 또는 해상의 북방 한계선에 잇따라 있는 시군,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조에 따라서 제7호에 따라 민간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적경지역에는 DMZ는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고요. 민통선 이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민통선 지역의 이북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최근에 변경이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적경지역 개발 본격화 법제화. 아시겠지만은 이 적경지역 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적경지역 지원법보다 그 법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 때문에 적경지역 개발 특별법을 마련해 놓고도 군사시설 및 이 법이나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사실은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제대로 발효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이나 당 또 지자체에서는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을 좀 더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도 적경지역은 7개 시군으로 이루어졌고요. 7개 시군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거 보니까 경기 전체 면적의 31%더라고요. 또 인구는 경기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파주시가 3.5%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의 DMZ에 차지하고 있는 길이는 248km 가운데 103km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 나옵니까? 제가 잘못 건드렸네. 어떻든 우리 경기의 북부 지역에 이 지역에 파주가 포함된 이 지역은 대단히 우리가 서부 북부 서부 지역이잖아요. 사실 1950년 6.25
바로 한국전쟁은 이 서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으로 내려왔고 우리는 바로 개성이나 등 이쪽을 접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남쪽하고 대결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사실은 이 접경 지역에 낙후된 쪽이 바로 이 서부 북부 쪽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지역은 전쟁 이전에는 같은 통합된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떻든 간에 평화로 만약 이행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바로 그 상징적인 예가 여러분들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바로 개성공단에 바로 그 위에 송악산 그 앞뒤로 있었던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송악산 뒤쪽으로 옮겨졌다 해서 상징적으로 개성공단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MZ 관리 책임은 여러분들 정전협정에 전체 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있고요. 남측 관할 기업, 북측 관할 기업인데 남측 여기에 전체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표식을 건립하는 감독권이 군사정전위원회가 있고 군사분계선 MDL이죠. 2km, 2km 가운데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DMZ 출입 허가권, 위반 사건 협의 처리, DMZ 관리 규정 제정. 실제로 DMZ 관리 규정 제정은 아시겠지만은 북측의 서명자는 북한과 그리고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완전히 철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인데 94년 이후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과 남쪽에 서명 당사자인 UNC가 비무장지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정전협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미 장성급 회담 또 북한이 내놓은 DMZ 판문점 인민대표부 이런 비변칙적인 조직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DMZ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뭐가 관리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UNC가 남측 2km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네요. 그죠? 여기 DMZ의 그 실질적인 자질구라는 규정은 DMZ 관리 규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리 규정 누가 정하느냐? 사실은 북한 측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UNC가 정하는데 UNC는 누구 지시를 받느냐? 바로 미국의 합참이 지시를 받습니다. 미국의 합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UNC의 이 관리 규정을 통해서 바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통제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사실 GP를 철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철원, 고성, 그리고 파주 이 지역에서 평화의 둘레길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참가해서 모두 다 하기로 선포했잖아요. 선포를 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고성 지역에 있는 GP 철거를 해놓고 평화의 둘레길을 시행을 하려니까 UNC가 성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스톱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걸 왜 성의를 해주지 않느냐 하니까 UNC 규정에 안보 견학은 돼도 평화 둘레길이란 워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죠? 같은 얘기인데 그죠? 예. 이처럼 UNC가 이 UNC 관리 규정을 제멋대로 자기들이 정해서 이렇게 지금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있다.
군사 분계선 이 부분 막 그렇게 북한이 하고요. 자, 이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연시 규정 재정과 법적 문제 이건 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미 연합 훈련과 경기 북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바로 민감한 이 접경 지역인데 이 여러 가지 분단을 인해서 70년 동안 여러 가지로 군사시설 보호부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온 이 지역이 사실은 4.27 선언이나 9.19 평양공무선을 통해서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평화의 가교 역할로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자, 저희 얘기는 그 정도라고요. 자, 디엠지 평화위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접경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는 보존론자가 있고 하나는 개발론자가 있습니다. 보존론자는 생태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뭐 이런 입장이고 개발론자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또 활용을 하자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60%가 생태 관광 안보 관광 생태 관광이 이게 한 6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론 플러스 개발론 이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자, 오늘 제게 주신 과제는 아마 여기 파주 시민들 북부 지역 주민이 어떤 일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나 이게 저희인데 주어진 과제 같습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되 앞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좀 물어보라. 지금 부산에 바로 탄저균과 관련된 제8부두의 탄저균 세균 실험실 폐쇄 여부에 대해서 부산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주민 투표를 시에서 공시를 안 받아주니까 주민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들이대고 이걸 다시 정신을 인정해달라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법원맞게 탄저균 세균 실험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파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 경기 북부 지역에는 결정적으로 이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쟁 연습을 이 지역에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주민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연합훈련 찬반 주민투표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떠냐. 그래서 이걸 지자체 조례에도 법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적경지역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적경지역 특별법을 비롯한 이런 법의 정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적경지역 평화적 활용에 가장 지장을 주는 것이 역시 지뢰 제거 문제입니다. 개인지뢰 작업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적경지역 활용이나 출입에 UNC의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캠페인을 벌려야 된다. 그리고 역시 이 지역에는 한반도 평화와 이 적경지역의 평화적 이외에서는 남북한 군사협력이나 군사대화를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경기 북부 지역의 과제를 총결론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우선 여기 시민들이 우선 나서야 됩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국내외지 공감대에
적극을 나서야 된다. 적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유엔시, 4자가 적정적 발전중앙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적정적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된다. 적정적 발전 및 동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적정적 관련된 법제도 정비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된 법이 적정지역지원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이건 모두가 다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관계 고려입니다. 적정지역의 대인질의 피해자 보상, 철저한 지뢰제거 사업, 이런 것도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정전협정상 DMZ의 출입통제, 그리고 적정지역의 출입통제에 대한 UNC의 관련 규정 정비 작업도 대단히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경기 북부 지역의 과제는 아무도 이 문제에서 제1차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중요합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같은 분단국가인 동서독 경우도 제가 적경지역을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주민과 지자체가 중요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내려가면 정치적인 요소가 적고 또 적경지역 자치도시까지의 자매도시 같은 걸 맺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동서독 경우도 그랬습니다. 동독정부, 서독정부의 중앙정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오히려 동서 베를린 왔다 갔다 전천이 막 통하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 달 동안만 서로 우리 자유왕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 통일이라든가 또 앞으로 4.27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 공동선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에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중앙정부 중심의 법제를 지자체라든가 지자체의 적경적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지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의사 반영이 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경적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